먹게 되면 좌우가 아니라 이런 각들이 가능해지죠.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고 저 뒤에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빼오거나. 자, 안녕하십니까. 토익원 설계 박수석입니다. 자, 오늘은 불삭기 작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틸트 프로의 틸트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죠. 어떤 분은 뭐 틸트가 훨씬 좋다, 회전이 좋다, 아니다, 뭐 틸트랑 회전이 같이 되지 않은 의미가 없다. 의견들이 굉장히 분명한데, 틸트 프로의 틸트만 되는 틸트 링크고요. 틸트 프로에서 그 틸트만으로는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틸트만으로도 어떤 작업들이 가능하지 좀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알아볼 것은 지금 이제 외관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하고, 실제로 이 틸트 링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어떤 거를 있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버켓을 이렇게 틸트를 끝까지 90도 정도를 둬서 이렇게 옆으로서 지금 주차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생김만 봐서는 건설기계 쓰이는 거하고 외관이 좀 다르죠. 그 흡사 그 뭐라 그럴까요? 왜 그 자동차 같은 거 용접하는 로봇팔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관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고 있는데,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멋있게는 생겼어요, 확실히 보면.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아, 이게 어떤 원리로 저렇게 틸팅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각도가 꺾이지 하는 좀 그런 궁금증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틸트가 되는 틸트 링크는 대부분 이제 국내에 출시된 것들은 지금 방법이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 실린더가 잘려서 이렇게 직결 실린더 직격으로 해서 이렇게 그 틸팅이 되는 방식이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헬리켈 기어 앞놈과 순놈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실린더가 왔다 갔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그 뒤틀림으로 가고 뭐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요 틸트 링크는 그 헬리컬 기어라고 하죠. 앞놈과 순놈이 만나서 뒤틀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장점들이 있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린더 직결을 하게 되어서 방식은 틸팅이 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지만, 내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작업장치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뭐 외관상으로도 좋고요. 이 구조적으로도 보게 되면 내부에 어떤 그 헬리컬 기어 각 기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어산들이 서로 물렸다 풀렸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면접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접촉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 외관으로 보기에 어떤 부가적인 장치가 나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어지는 장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고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조 역학이라든지 뭐 어떤 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쓰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내구성이 있고 편한지만 사실은 보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하이테크한 기술이라 그럴까요?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좀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그 틸트 기능이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능들이겠죠. 그러니까 흙을 예를 들어 모으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대버켓이어서 굉장히 넓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기능은 얼핏 봐서는 회전이 되는 회전 링크랑 거의 뭐 같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회전이 되지 않음에도 이게 거의 뭐 좌측이나 우측으로 90도까지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90도까지 꺾이는 거에다 더해져서 버켓의 어떤 각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돼서 넓은 면으로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끝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흙을 놓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콘크리트 같은 거를 부어서 콘크리트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뭐 붙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가 같은 데서 받아서 이렇게 붙든지, 그 레미콘차겠죠. 그러니까 레미콘차에서 부어서 붙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테고요. 현장을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바닥 그 평탄 작업을 좀 뭐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삭기 작업에서 보면. 그런데 보면 그 초보자분들하고 어떤 조금 장비를 오래 타신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 이렇게 많이 비비죠. 땅을 많이 비비고 돌아다니는데, 그 비비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이 버켓이 이 특히 대버켓 같은 경우는 평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저 면이 암태 면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좌우의 꺾어짐에 따라서 다시 뒤로 와서 다시 그 기울어진 각도를 살짝 흙을 돋궈서 보상을 해서 수평을 세워서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이 틸트 기능이 되는 순간은
사실은 어떤 그런 뭐 예비 동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장비가 기울어져서 쓴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오른쪽을 일부러 좀 살짝 이렇게 깊이를 줘서 파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장비가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바닥을 잡게 되면 이렇게 바닥을 잡게 되면 이게 삐뚤어지게 되니까 이 그 다시 이걸 뒤로 후진을 하든지 해서 이쪽을 돋궈놓고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평탄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데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 틸트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벗겟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반대로 내가 넘어진 만큼의 각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줄 수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한 번에 그냥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을 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시간 절약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 장비는 너무 조금 노화가 돼서 이 껐덕거림 심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게 바닥을 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예, 그 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훨씬 한 번에 내가 어떤 거 기울어지거나 나의 어떤 뭐 기울어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죠. 예비 동작 같은 게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하게 되고 또 더 넘어갔다 싶으면 각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굉장히 한 번에 그냥 바닥을 잡고 나가버릴 수가 있게 되니까 예, 굉장히 시간이 좀 단축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한 번에 예, 대략적으로 좀 잡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좀 잡아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렇죠. 아까는 이제 기울어진 만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펴서 예, 한 번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가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 되고 이게 쓰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각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틸트 버켓을 틸트 링크를 쓰기 전에 생각했던 각이랑 좀 상당히 달라지는 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앞을 보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앞으로 버켓을 뻗게 되면 버켓을 제끼고 이 암을 이렇게 뻗게 되면 좌우가 아니라 이런 각들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고 저 뒤에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빼오거나 그런 기능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예, 각이 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지금 제가 맞아 보여드리고 이렇게 흙을 하나 쌓는다고 치면 굉장히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겉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실 텐데 제가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흙을 좀 하나 쌓아서 사방이 그 겉면이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흙무더기를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사방을 다짐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해보면 네, 굉장히 좀 재밌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틸트라든지 헤드 로켓트가 지금 굉장히 아마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에는 거의 모든 장비에 유기능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예. 이게 어떤 뭐 선택이 아니라 그 조만간에는 좀 필수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이런 정도 해놓고 이제 크지는 않지만 가서 이걸 눌러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위를 한번 살짝 누르겠죠. 위를 뭐 아마 뾰족하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이제 앞면을 먼저 누르게 되겠죠. 앞면을 누르고 각을 주면서는 자 이제 옆면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죠. 자 옆면이 이렇게 눌러지고 더 각을 주게 되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눌러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더 각을 줘서 이쪽을 누르게 되고 네,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대버켓으로는 이제 기존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조금 운전 경력이 짧은 분이 틸트를 다룬 게 운전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그 틸트를 안 다루신 분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용인의 기능을 다 익숙하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네, 굉장히 사방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빠지면서는 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버킷각과 틸트각이 만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죠. 뭐 다짐 작업이라든지 특히 벗는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지고 또 이 틸트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 좀 그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되게 보였냐면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비례제어라 그러더라. 특히 엄지 왼쪽 엄지 손가락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틸트를 주게 되는데 아마 이게 미니급 장비 같은 경우들은 보면 이렇게 발로 이거를 이제 조종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발로 하는 그 풋밸브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아마 이 틸트가 되는 틸트 기능을 넣게 되면 이걸 좀 내 몸처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자비례제어가 들어간 장비들이 훨씬 좀 유리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좀 아쉽게도 국내에는 이제 17급에서 보면 이렇게 전자비례제어 들어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들 뭐 일본에서 일본 장비라든지 아마 1.7톤, 2톤, 뭐 2.2톤까지 그 밑으로는 대부분들 이제 풋밸브를 하다 보니까 미세조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미세조종이 가능하신다는 건 이제 뭐 그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범면을 누르는데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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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각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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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또 각을 더 줘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례제어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꺾어서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틸트 기능은 가만히 보면은 이 비례제어랑 좀 만나게 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훨씬 그 기능이 좀 뭐 많이 배가가 된다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처럼 보여요. 저도 이제 익숙하진 않아서 지금 매끄러운 동작이 막 나오지는 않는데 그죠? 요렇게 하게 되면 훨씬 자, 요렇게 훨씬 네, 조금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특이한 동작이 나오네 특이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네, 퀄리티 높은 동작이 나오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자,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지죠. 지금 이 장비 자체가 이제 로드 센싱 장비고 그래서 이게 저라가 운전하기 좀 쉽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연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또는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치거나 그럴 때도 이제 쓰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이런 두둑 같은 거를 쌓고 나가거나 그렇게 할 때도 보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이게 대버캐 넓이만큼 어떤 두둑이 막 쌓아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훨씬 좁고 끝이 뾰족해지고 이제 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좁은 이런 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작업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틸트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대버캐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웬만한 작업은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자, 살짝 보면 자 쌓아보고 이렇게 쌓아놓고 예를 들어 다짐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류의 작업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대버캐서 일반적으로 틸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뚝을 쌓을 수 있다는 건 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수로를 좀 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네, 쭉 내려놓고 예를 들어 배수로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세로로 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겠죠? 네, 버켓으로 일반적으로 좀 작은 돌을 파거나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업해주고 네,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둑을 만들거나 뚝을 쌓거나 그런 거에서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작은 협소 버켓이라든가 이런 걸 찾지 않고도 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력이 훨씬 짧은 좀 기사분들이 필터에 장착하고 현장에 가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사분보다도 오히려 일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파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돌멩이 같은 걸 만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면으로 이거를 푸게 되면 흙에 많이 푸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틸트를 줘서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멩이만 거의 돌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면서 가능해지는 것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버켓 뭐 이렇게 그 굴삭이 건조기의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버켓이 그 지금 이제 카메라 상으로 보이기에도 보면 이 앞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버켓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깎인 버켓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아마 틸트 전용 버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 그 뭐 뒤에가 좀 꺾인다 그러면 조금 더 좀 미세한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조만간에는 이게 굉장히 대세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틸트만 되는 기능들이 보게 되면 틸트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같이 넣게 되면 결국 기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틸트 기능 위에 또 회전되는 기능을 쌓아 올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틸트 기능은 보면 조금 뭐 예를 들면 공상급 정도에 되는 밑에 되는 장비들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쓰임이 좀 많을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그 대형 장비들 쪽보다는 이 미니 쪽에는 이 틸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쓸모가 많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요 비례 제어가 좀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례 제어랑 같이 해서 만난다 그러면 훨씬 좀 이렇게 기능을 잘 좀 예, 좀 백분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회전이나 틸트 뭐 로테이터 뭐 회전 쪽이라든지 회전 틸트 같이 되는지 이런 쪽보다는 이 틸트만 되는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오늘은 틸트 프로의 틸트 링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